그 말은 내가 좋지 않은 날짜에 태어난 것도 있어요. 내가 한번 망하잖아. 그럼 그걸 다시 일으켜 세우는데 인생의 거의 10년에서 15년이 소비돼.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제가 한탄을 한번 선생님께 해볼까 합니다. 네.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분들 중에 저는 진짜 이거는 제가 한번 예측해보겠습니다. 5명 중에 3명 이상 이 생각을 해요. 왜내 인생은 이렇게 가혹하고 나만 왜이 꼬라지에 계속 유지가 될까요? 라고 물고만 선생님에게 질문하고 드려봅니다. 진짜 상담하러 오신 분 중에 네. 똑같이 질문하는 분이 한40%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사람은 정말 어려운 경제 구조에 있고 생활이 너무 빈곤한데 의외로 언니, 오빠, 고모, 삼촌 뭐 이런 분들은 전문직이고 괜찮아요. 근데 일단 사주 팔자 생년월일에서 상당히 힘들고, 그 말은 내가 좋지 않은 날짜에 태어난 것도 있어요. 두 번째는 이름. 세 번째는 부모덕, 형제덕, 재물덕. 이런 게 타고난 거에서 기본적인 성향이, 안 좋은 면이 더 많았다든가. 그 다음에 보통 고만고만 했는데 나만 안 풀려. 그리고 보니까 이 사람은 조상의 덕이 없어. 뭐, 인동살이나, 청승살, 청파살, 살이 껴있는 거죠. 그 다음은, 내가 그 해의 운, 어떠한 걸 결정해야 되는데,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 인해서 사기를 당하거나, 인덕이 없다 보니까 남 때문에 내가 민폐를 당한다든가, 그리고 시험 운, 합격 운, 자격증 시험, 이러한 과거 급제, 공무원 시험, 이런 부분에서 시험의 운이 없다든가, 나한테는 요만큼의 행운의 덕이 다른 형제보다 좀 부족했던 거죠. 근데 다행히 예를 들어 그런 분들이 일찌감치 저희 같은 무속인과 운명을, 카운셀링을 하고, 조언을 받아들였다면 교묘하게 빠져나가지요. 아주 고비고비 간신히 잘 숨이 넘어가서 온전하게 새 출발을 할수 있죠. 여러분, 이런 게 있더라고요. 내가 한번 망하잖아. 그럼 그걸 다시 일으켜 세우는데 인생의 거의 10년에서 15년이 소비돼. 근데 무당의 말이라고 무시를 하지 않고 내가 아주 위급한 상황에 그래도 뭐라도 말을 들어서 요리조리 피해가면 우리는 인생의 10년을 낭비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우리 같은 무속을 섬겨라 이런 뜻이 아니라 누구나 행복해야 될 권리가 있고 이왕이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고 풍요롭게 살고 싶잖아요. 거기에 우리 같은 사람들의 작은 힘을 끌어들여서 위기를 모면하는 지혜. 그것이 인생의 10년을 좌지우지하거든. 그러니까 안타까운 사람들도 많이 봐요. 상담하다 보면. 그때 방법을 제시해주죠. 여기는 너는 부적으로도 돼. 너는 요거는 정말 풀어라. 요거는 조상의 덕이 없다. 아니, 아버지, 엄마가 이렇게 자살하고 얽매치고 한매쳐서 자손한테 밥도 드시고 싶은데 네가 나 몰라라 하니까 네가 앞에 막히는 거다. 그런 이렇게 명확한 답을 줬을 때 선택은 사실은 각자가 하는 거라. 한번 정도 10년의 세월을 딜을 해봐라. 이 말은 꼭 전하고 싶네요. 믿고 안 믿고는 각자의 선택이지만
10년의 세월을 딜을 할 그만한 가치는 우리 무당들에게 그만한 가치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위험한 순간은 넘기면 되고 모자른 건 채우면 됩니다. 그러니까 시와 때를 놓치지 않고 그 때에 잘 극복하십시오. 네. 오늘도 말씀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재미있고 신선한 무속에 관련 컨텐츠로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